미술학원을 매일 나간 게 아니라 비실기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주셔요. 수시보다는 정시가 훨씬 낫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학교는 수시, 현역 때는 성과기 때도 정말 까다로운 학교 중에 하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공지를 한번 했었던 미대 입시 관련 Q&A 영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제가 16학년도 입시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전달 드리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의 입시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금속공예과인 거를 많이 노출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금속공예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름이 공예과이기 때문에 미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도자기, 금속, 조형을 비롯한 모든 예술과를 다 미술대학 또는 조형대학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미대 입시를 통한 진학이 필요하답니다. 그 과정에서는 실기가 대부분 필요하고요. 물론 비실기를 하는 학교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저는 실기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비실기 있습니다. 하지만 뽑는 학교가 굉장히 소수이고요. 일단 대표적인 학교로는 인서울, 홍대가 있어요. 여기는 비실기고 대신에 성적대가 정말 높습니다. 100분위가 아마 이제 90대 중반 정도가 나와야 안정권으로 원서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정도면 이제 정시 1등급? 정말 못 나와도 2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비실기보다 실기를 추천하냐면 대학을 원서 작성을 할 때 한 학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 학교를 작성을 할 텐데 이 어떤 군에서는 홍대를 작성을 했으면 다른 학교도 작성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공예과라든지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른 과도 다 미술로 작성을 하실 텐데 이제 홍대 말고 이제 홍대랑 비슷한 라인에서는 거의 다 실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기를 하시는 걸 꼭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조 강사 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건데 저 고2 때 시작하면 늦나요? 고3 때 시작하면 늦나요? 고1 때 시작하면 늦나요? 이제 시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주셔요. 제가 강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고2 여름 이후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조금 자신의 이제 진학, 대학교에 대한 게 좀 뚜렷해지면서 아니면 좀 이제 급박해지거나 그렇게 되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고2 후반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3 초반이다 하면은 일단 성적 관리가 정말 잘 돼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림이 어느 정도 몰두할 수 있을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고1 이제 중순쯤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학원을 막 거의 안 나가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 거는 고2 후반? 고3 때 정도였고요. 저는 고2 초반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이제 성적 관리도 어느 정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입시할 때 경쟁률이 정말 많이 신경 쓰잖아요. 일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시보다는 정시가 훨씬 낫고요. 그리고 좀 이제 네임이 좋은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가 좀 이제 지방권 학교들보다는 더 낮아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시는요,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단계예요. 학교 내신. 이거 수능보다는 좀 더 관리하기가 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신이고 커트라인도 좀 어느 정도 정시보단 좀 널널하고 그리고 실기 위주로 뽑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수시는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쟁률이 정말 높아요. 200대 1까지 가는 것도 봤습니다. 일단 정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해주는 말이 성적으로 학교를 정하고 그림 실력으로 불합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적권이 좋을수록 좋은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적권이 좋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일수록 경쟁률이 낮고요. 제가 현역 때는 숙대였던 것 같은데 경쟁률이 3대1이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둬야 할 거는 수시 물론 좋아요. 수시로 대학 붙으면 남들 정시할 때 나 놀고 이러니까 정말 좋은데 사람 일이란 건 정말 모릅니다. 저도 제가 수시로 대학 갈 줄 알았는데 재수 정시까지 해서 대학을 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그 많은 특별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끔 제 특별함도 묻히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시 준비를 하되 정시까지 간다라는 마음은 꼭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정말 학생들한테도 항상 꼭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히 지금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국영사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수학을 영원과 사탐 대신에 쳐주는 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좀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입학 전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입학 전형 같은 경우는 좀 매년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딱 확신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하고요. 국영사 하시는 분들은 수학 버리셔도 돼요. 저 수학 내신 8등급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의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고3 친구들 보면 학교에서는 자고 막 밤이라든지 집에서 독서실에서 늦게 공부를 하는데요. 학교에서의 시간은 정말 많잖아요. 특히 고3 친구들 자습시간 정말 많이 주지 않나요? 학교 고3 내신 공부는 곧 정시 공부이기도 해요. 아, 우리 학교 선생님은 못 가르치는데? 우리 학교는 정시 잘 못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내신 공부도 다 정시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는 미술학원을 매일 나간 게 아니라 주말반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이제 뭐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했고 막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아 막 공부하느라 죽을 것 같은 이건 아니었고 저도 놀 거 다 놀고 공부를 했고요. 미술학원 가는 주말에는 정말 부담 없이 공부에 대한 거 다 내려놓고 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3 때는 저도 수시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시는 꼭 마음에 두고 가셔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요. 진짜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정말 효율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막 세네 시간을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공부 방법은 제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학교는 수시, 현역 때는 서울대만 지원을 했어요. 재수 때 수시는 서울대를 다시 도전을 했고 과기대랑 성신여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과기대는 그때 도자예술과를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성신여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 마음이 없었던 학교라 그런지 기억이 안 납니다. 모두 다 기초 디자인, 기초 소양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2년 내내 기초 소양만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고 발상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사고 발상은 미술에서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어느 실기 과목. 어쨌든 그건 안 하고 저는 기초 수학만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보는 학교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시는 숙명여대랑 그리고 또 과기대 그리고 홍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모두 다 기초 디자인으로 봤고요. 홍대 같은 경우는 비실기로 지원을 했습니다. 숙대는 산업디자인학과, 과기대는 금속공예를 지원을 했고요. 모두 다 안정권 성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럼 보통 아니 왜 숙대 산업디자인과 안 가고 과기대 금속공예과 갔냐고 하시는데 일단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예요. 국립대. 등록금이 반값이거든요. 그것도 그랬고 또 공학이어서 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가 좀 생각보다 힘들어서 아 좀 가끔씩 후회할 때가 있기는 해요. 80대 후반, 90대 초반 학교마다 조금 전산법이 달라서 이렇게 89에서 92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정말 제대로 그린 거는 저도 거의 재수하면서 기초를 다시 다졌거든요. 기분 개체 표현 다시 하면서 막 표현법, 이쁘게 그리는 거, 색상 예쁘게 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 사물을요 얼마나 관찰력 있게 보고 표현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좋고 그 사물을 잘 표현하는 친구들은 사고의 전환, 발상관 표현, 기초 디자인, 기초 소양 모든 걸 다 잘해낼 거예요. 그리고 기법 같은 거는요 여러분 한 달이면 다 배워요. 학교가 잘 그리는 친구들을 뽑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내주는 그 주제풀이를 잘하는 친구들을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주제풀이가 정말 중요한데 그 다음은 그림 실력 중에서 표현력, 관찰력이 가장 중요해요. 과기 때도 정말 까다로운 학교 중에 하나죠. 글쓰기랑 소묘랑 기초 디자인. 전 기초 디자인을 봤기 때문에.
정말 문제풀이를 많이 중요시하는 학교라서 문제풀이에 힘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화된 그림을 좀 때려 박는다? 이거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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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리지 않는 한 다수가 뽑히긴 어렵고요. 아무래도 이 사고를, 이 생각을 좀 많이 따지는 학교이니만큼 문제풀이를 잘해서 그 문제풀이에 관련된 글쓰기를 아주 때깔나게 잘 해줘야 돼요. 멋불이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은 문제풀이면 교수님들이 딱 알아보신답니다. 그리고 소묘는 안 보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소묘 같은 경우는 형태력에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애를 쓴다기보다 덩어리감, 질감 표현, 그림자 이런 거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소묘에서 너무 많은 시간은 쓰지 마세요. 저는 소묘 30분 안에 끝냈던 것 같아요. 칸이 되게 작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금속공예과이기 때문에 렌더링으로 진행을 했어요. 디자인과랑 금속공예과가 뭘 만들어내요. 막 뚝딱뚝딱 막 디자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렌더링 방식으로 하면은 좀 먹히더라고요. 주제가 뭐가 나오면? 만약에 운동화가 나오면 운동화로 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좀 디자인북처럼 옆에 막 사용 설명서 쓰고 뭐 탑뷰, 사이드뷰 이런 모습도 다 그리고 좀 하나의 디자인북처럼 그림을 만들어서 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봤을 때 저같이 렌더링으로 진행한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 보통 보면 다 되게 독특한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개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하는 관찰력. 특히 과기대가 화려함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대한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모든 입시생 여러분들한테 수능 팁을, 수능 공부 팁을 말씀드리자면 국어는 무조건 모의고사 위주로 풀시면 됩니다. 저는 모의고사 하나를 다섯 번 풀었어요. 답은 당연히 알아요. 지금 답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이랑 보기들을 다 유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풀 때 문제부터 보고 문제에서 막 이런 거를 찾으세요 하면은 그때서야 지문을 가서 그걸 찾았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 보기에서 아닌 게 있으면 이게 왜 아닌지 설명을 다 썼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하나 푸는데 이틀 걸린 적도 있고 막 3, 4일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는 그거를 재수생 때 4월부터 8월까지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이제 뭐 8월부터는 좀 새로운 이제 예상 문제집 같은 걸 풀었습니다. 영어는 지금은 수능 연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을 때는 수능 연계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그게 지문 책이 3개인가? 3개였던 것 같은데 그냥 다 외웠어요. 그냥 주제만 들으면 아,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을 말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문법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문법도 막 쓰잘데기 없는 거 말고 독해에 필요한 문법만 배웠어요. 독해에 필요한 문법만 외워도 영어 문법 문제 웬만하면 풀 수 있어요. 영어는 독해에 필요한 문법과 그리고 지문들 많이 공부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탐. 사탐도 국어랑 비슷하게 모의고사 위주로 풀어주셔도 되고요. 모의고사 말고 예상 문제집. 다 그런 식으로 왜 틀렸는지.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내용은 다시 공부해야 돼요. 처음부터. 왜냐면 나한테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장 가면 더 심해져요. 혼자 푸는 거랑 시험장에서 푸는 거랑은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해둬야 돼요. 이제 기본적인 걸 다 맞췄다는 하에서 저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고 오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최고의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금속공예이긴 하지만 실제로 인테리어 쪽으로 나가시는 선배들도 정말 많고 그냥 뭐 일러스트 쪽으로 전향하시는 친구들도 많고 예술 쪽은 통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수전공, 전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좀 크리에이티브한 시대이기 때문에 창업도 많이 하고요. 금속공예과라고 해서 다 망치질하고 대장장이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물론 그렇게 하지만 회사 취업한 친구들도 많고 공장을 간다기보다는 공장을 차리지 않을까요 아마?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학교를 다녀보면서 느낀 거는 입시할 때만 학교에 대한 그런 집착이 좀 심할 뿐이지 학교를 진학을 하고 나면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런 거는 굳이 가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초중고를 다 대학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이 간절한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노력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수를 고민하는 친구들, 엔수를 고민하는 친구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다시 한 번의 도전일 뿐이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 제 TMI 미대 입시 영상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정말 좋은 도움이었기를 바랄게요. 그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항상 댓글이라든지 DM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늦더라도 꼭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입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 남은 수험생활 아니면 남은 입시생활도 꼭 힘내서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